KBS 창원방송총국은 오늘부터 경남의 선거구 16곳에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재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진보 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야권 후보들이 격돌하는 창원 성산구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정치의 1번 주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에는 지금까지 4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기윤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55살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의정평가에서 전체 8위를 차지한 성적을 내세우며 근로자를 위한 공약부터 내걸었습니다. 창원을 근로자가 신바람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52살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완성과 학교 무상급식 실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창원의 대표는 제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저로 꼭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환 국민의당 예비 후보는 창원 성산구 후보 가운데 최연소인 35살로 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학비 지원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분위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회찬 정의당 예비 후보는 59살로 17대와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해고요건 강화법, 그리고 학교 의무급식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걸고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그 힘으로 새누리당을 꺾는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나선 여당 현역 의원과 새 야권 후보의 격돌. 창원 성산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최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